여러분 안녕. 오늘 먹어볼 건 꽈배기랑 치즈볼입니다. 저희 집 밑에 꽈배기 경성 꽈배기라는 데가 생겼더라고요. 세 개에 2,000원입니다. 꽈배기 좀 작죠? 이렇게 도넛 같이 생긴 거. 치즈볼은 한 개에 1,000원인데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설탕을 묻힐 수도 있고 안 묻힐 수도 있는데 맛있습니다. 쫀득쫀득하고요. 기름이 막 엄청 많은 느낌은 아니에요. 기름은 카놀라유 쓴다고 하고 적당히 달라라고 맛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즈볼 한번 먹어볼게요. 치즈볼은 일단 겉부분은 거룩해 맛이 납니다. 설탕은 원래 따로 묻혀주시진 않고요. 안에 있는 치즈는 모짜렐라 치즈 같아요. 단맛은 거의 없고 그냥 약간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입니다. 설탕 좀 뿌려달라고 하면 더 맛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먹다가 목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여기까지 안녕.